와, 화면 깔끔해. 되게 좋아, 뭔가. 화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번역해야 돼. 이걸 번역해놓고 해야 돼. 번역기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자차? 나의 마법의 거울에 장난을 치지 않았나요? 어째서? 왜? 차차 페라리 와우가 뭐지? 차차 씨 안녕하십니까? 빙빙짱. 리아군 안녕? 빙빙 안녕. 설마 생각합니다만 밤 사이에 우리 집에 잠입하여 거울을 가지고 장난쳤지요? 난 안 했어. 밤에? 내가 밤에 차차님이 계신 집에?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야? 무슨 뜻이지? 실은 거울에 이상한 응가 모양의 마크가 떠올라와 있다고? 아니, 일본어를 읽을 줄 아는 게 이걸로 번역 중이에요. 빙빙, 혹시 그런 짓을 했니? 나는 그런 짓을 한 적 없다고. 본 적이 없는 마크. 그대들의 짓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차차, 빙빙, 한번 살펴보러 가자.
리아. 리아가 아! 오늘 돌려드릴게요. 신실. 남의 집에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야. 그럼 빙빙은 거기 밖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자, 차차. 잠깐. 종우님 어서오세요. 세라비 선생님의 마법의 거울. 줄곧 이 마크를 보였어요? 만져봐. 약사피님 추천 감사합니다. 나는 기사다. 쉿. 기도의 중간. 이바 중간. 아, 이바 가운데 너. 많이 보면. 그레이트 마더. 선모님. 아, 데모님, 데모님. 어쩐지 사람이 멋이 난다 했군요. 나는 회사에 뭘 벗겨? 차차 뒤쫓아가자. 킁킁 이쪽이다. 아. 어, 이런 소래코. 전혀 다른 것. 홀리롤이라고? 님들 홀리롤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니, 이거 제가 말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적혀 있어요. 홀리롤이라는데. 그러면은 성스러운 꼬마. 이곳은 오사탑. 아니, 전래전래가 진짜 그렇게 나와 있다고 씨발. 함의 고부 정 아닙니다. 하지만 네모
누구누구 99세가 돌아가신 후 70년 오사탑의 왕자는 계속 그대로 텅 빈 채 즉 99세를 환생한 거룩한 아들이 자식이 100세와 결혼하고 왕자에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눈. 이곳은 국가. 감칠맛? 철저히 문어 먹는? 찌가것이라고. 포포응미 응기? 포포응 그리고 나는 이 국가의 위대한 어머니 국모 차차씨 뚜뚜 빙빙군 당신은 내가 이 세계에 불렀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왜 우리죠? 우리죠 데모? 아줌마일까? 아 이모라고 한 게 아줌마란 뜻이구나. 아줌마라 했구나 아줌마. 아 이모라고 했네. 할머니라 했네. 이모라 했네. 그래. 누가 아줌마일까? 뚝뚝은 응? 굴에 맞아 이 아줌마가 뻔하잖아. 오 위대한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시오. 이 마을 사람들 나를 위대한 어머니라고 부르시오. 야 말하기 어렵다.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그거야? 뭐야 야키님 해석할 줄 알아요? 야키님이 해석해 주실래요? 예? 야키님이 해석 좀 해줄래? 뭔 개소리야 미친놈인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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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님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른다고. 아이 개새끼 한자 좀 빼면 모른다고. 어째서 번역이 돌려. 말하기 어렵다. 어디가 말하기 어렵습니까? 아 침착하세요 그레이트 마더 님 위대한 어머니님. 이 바보 강아지가 아 나는 이 바보 강아지를 제대로 조련하기 때문에 바보 개라고 한 것이냐? 카로님 어서오세요. 그랬구나 바보 늑대.
그런지 모르겠어. 그만해 뚜뚜. 대모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라고. 머셔 시인의 짱은 착한 척한 아이라고. 아 빙빙은 착한 척하는 아이. 아 오케이. 어 바잘님 일본어 잘하세요? 오케이. 여러분 해석 기다리면서 플레이할게요 이거.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 뭐야 대박! 다마코야키님 바잘님이나 둘 다 일본어 잘하시네. 굿. 오 조커 어서와. 어 바잘님 스패너 드릴까? 오케이. 우리 바잘님 어디갔어? 유튜브 다음 게임 신청이 되냐고? 안 돼. 폼포타국은 매우 아름다운 평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이걸 왠지 그러나라는 뜻일 것 같아.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하지만 국왕인 니포포님이 없어져서 반응이 느리니 어쩔 수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혹시 아프리카 오실 수 있나요? 아프리카는 빨리 뜨거든요. 자 아프리카 매니저 드릴 테니까 아프리카로 오실 수 있나요 혹시?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포님의 환생을 찾기 위한 세 명의 Do you know wait? 코이스 불러서 놀려야겠다. Can I drinking wait 하면서 막 놀려야겠다. 어? 디스코드 패치됐나? 세명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걸어다녔습니다. 환생아기를 찾는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70년을 네. 100세 탄생을 계속 기다리다 집중 좀 어서오세요. 아니 이거 번역기 있어. 이거 구글 번역기 프로그램 카메라로 찍으면 대충 나오거든. 근데 내가 얼추 말 맞춰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그럼 모두 오바 아니요 이거 빨간 망토 차차요. 무슨 멋진 바라찬? 아 멋진 할머니잖아 아 바짱 바아 바짱 멋진 할머니잖아. 바보게 바보게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으흠 이야기를 계속 아시겠습니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몽상과라고 말하는 요술사가 나타나
나라의 왕위를 꿀꺽하려고 대모님 무엇입니까? 상스러운 놈. 아, 상스러움이래. 아, 무례하게! 무례하게 무슨 짓입니까? 어? 바잘님 글로 오셨어요? 거기서는 즉각즉각 가능하거든요. 잠깐만요. 바로 매니저 드릴게요. 쳐보시죠. 엄청 빨리 나올 거예요. 미인정아님 요즘 방송 안 하시죠? 방송 접으신 지 오래됐구나. 못하주라고? 그렇군요. 메이저 채팅으로 해석해준다고? 도돌이마가, 아니요. 그냥 그거 거기다 치시면 돼요. 메이저 채팅으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차차들 너희들도 와라. 이 아이들은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요술사 도로디 마야 아가야. 나는 요술사 도돌이마다.
두드리멍. 왕위를 노리는 악당이지. 당신은 왕위를 노리는 악당이지. 봉지 봉지 봉지. 내 이름 마술사 도도이잖아. 그러고 보니 척 봐도 악당의 얼굴이다. 스카우터로 확인해보니 너의 전투력은 18이라고? 왜요 서경덕? 네, 님이라고는 안 할게요. 서경덕 왜요? 님도 님이라 안 보셨어요. 도돌이야 잡아오세요. 도돌이야라고. 근데 이게 좀 살짝 오역도 있는 것 같아. 지랄하네. 빙빙 안 돼. 화가 난다. 돌이 되어라. 돌이 돼버려라. 시끄러운 꼬맹이를 돌이 돼버려라. 짓을. 건방진 녀석은 커리어 하이님 두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방진 녀석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원래대로 되돌려줘. 차차씨 안돼 도망을. 이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 거야. 데모님, 무리를 하면 시와마스라고. 주름이 는다고? 주름이 는다 그런 뜻 아니야? 우리야 나 네 주름만 는다. 데모님 나는
나는 이겼다? 나는 괜찮아? 이 빨간 망토 차차. 아, 지랄하네, 진짜. 시끄러. 미친놈인가? 더. 그보다도. 시끄러, 병신아. 엿먹어? 저 둘을. 대모님! 요정의 구멍이라고 뭔가 야한데 말이? 요정의 구멍? 요정의 구멍이라니 뭔가 말이 야하구만. 요정의 구멍. 아니 음란막이라니 그렇게 나왔다니까 말이. 요정의 구멍이 뭘까? 요정의 구멍. 너 엿먹어? 이런 식으로 아니 요정의 구멍이라잖아. 지랄해. 요정의 구멍. 여기가 요정의 구멍이고 구멍같이 생겼네. 아, 야, 아닙니다. 하트 발견? 뭘 받은 거야? 삐끗? 나에겐 보인다.
에메랄드 오귤 잔디라고. 에메랄드 산. 오귤 잔디의 힘으로 그 두 명의 돌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반드시. 나는 야사시. 나는 상냥하다. 아직 수업 중. 연락처 못 했다고. 구멍으로 합시다. 말이 되네요. 요정의 구멍 너무 좋아. 아니. 글자 마음에 드는 요정의 구멍. 어감이 좀 문제가 있어. 아이, 어감이 뭐. 그냥 구멍을 구멍이라 얘기한 건데, 뭐 잘못된 말입니까? 퀴즈를 맞춰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 초반에 약간 해보셨어요? 아, 이 게임을. 그래? 해본다. 첫 번째 문제. 북쪽에서 북쪽 하늘에 빛나는 것은 북극성. 두 번째 문제. 수컷 사자는 갈기가 뭐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거 해석 좀 해줘봐요. 이거 뭔 말이지? 아니 말이 질문이 뭔 질문인지 몰라서 정답을 못 맞추겠어. 1번이라고? 3번째 문제. 병아리가 어디서 오는가? 계란, 닭. 이거 맞죠? 병아리의 부모는 닭이지. 네 번째 문제. 이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글자였지? 니포포? 2번? 5번? 위대한 어머니의 나이 18세, 65세, 263세? 263세 아니에요? 할머니잖아. 6번. 모듈 잔디가 있는 산, 에메랄드 산. 마지막 퀴즈. 7번. 정답은? 뭔 말이지, 이게? 천박한 여자. 민성이 어서 오세요. 이거 같은 말이잖아 두 개 다. 3번이라고. 두 명을 인간으로. 두 번째가 뭐지? 미인? 미인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거야? 1번 맞죠 이거? 그쵸? 차차 정도는 미인이지. 금발이잖아요. 변신하면 글래머 되잖아요. 만질 때 많아가지고. 다이그리스님 어서 오세요. 네, 아우님 어서오세요. 포블링 가드님이라고.
에휴라고? 시끄러! 내가 뭔 말을 하든 뭔 상관이야. 뭔 절레절레야, 시펄. 차차도 크면 그렇게 생길 거야. 왜 뚜뚜는 안 태워주냐고? 님 왜 몽키 스패너 안 주냐고요? 그거 받고 싶어? 받고 싶다는데 줘야지. 달라하기 민망하면은 자주 오란 말이야. 리야군, 그러니까 빙빙군, 뚜뚜짱. 아예 신마정님 어서 오세요. 뭐라고? 지랄의 잔악기란 뭐야? 그거야 매니저야. 그것을 얻으십시오. 뭘? 그 요정의 구멍을 얻으신데? 잠깐만, 안 계시지? 계신 거 아니지? 아, 정한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예, 절대 야한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해석이 요정의 구멍이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잘 됐구나.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말 미안하군요. 아니 그놈의 구멍 타령이 아니 진짜 해석으로 해석에서 요정의 구멍이라 나왔다니까. 시끄러 카로님 예비 지랄하네. 그래서 물나온다. 내가 언제 그랬어 병신아. 엔드라라님 어서오세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미친소리 한다. 지랄하네. 내가 당신들을 포폰타국으로 불러버려서 신경 안쓴다. 신경 쓰이지 않는다. 어? 그러보니 왜 우리들은 불려왔지? 아줌마? 아, 할머니? 저기요, 저기요, 뚜뚜군? 아, 리아군은 뚜뚜구나. 리아가 뚜뚜. 저기요, 뚜뚜군? 아, 뚜뚜군 맞지? 그,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레이트 마더님, 데몬님, 너무 화나게 위험해? 너무 면? 혹시 아기를 만들어 달라. 아, 아니. 아기를 찾기 위해 우리들은 아, 어서 오세요. 그래요, 빙빙짱. 저와 어머니들에게는
드몽상과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힘을 빌려주세요. 돕는다. 어쩔. 돕는다. 감사합니다. 용사의 탄생이다. 뭘 뽀뽀를 해. 미쳤나? 반지는 지금으로서 니포포 99세. 마지막 땡땡땡 파워가 담긴. 어, 연마가? 잠깐만, 나 식사하면 돼. 최후의 힘이 남겨있던 내 방송만 보고 계시다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식사 샌드위치와 미숫가루입니다. 저도 먹으면서 방송해야죠, 그쵸? 저도 먹으면서 방송해야죠. 영호님 좀 이따 새벽에 오시겠네요. 오늘 방송 기대하고 계신데. 에밀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최후의 니포포 파워가 보여졌다고? 그 양반 일하러 갔어. 와! 신선한 채소. 그레이트 마더 사도의 기록이라고? 환생한 아기를 찾는 여행. 박정한님 추천 감사합니다. 정한님 감사합니다. 정한님 들으신 거 아니죠? 정한님 안 들으셨죠? 들으셨다고 저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니 야한 소리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적혀 있었어 진짜. 아마 어려운 여정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뚜뚜.
학학이라고. 블라레이더에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잊지 말아요. 괄호 괄호 바보게 그렇게 말하지마 빙빙짱 뚜뚜군 그리고 빙빙짱 차차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울은 미러로드의 입구입니다. 아기를 찾기 전에 아기를 찾는 여행을 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갔다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와라. 준비가 되면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어라. 다시 한번 말해. 알겠습니다. 8,000원 감사합니다. 저작권 안 걸리겠지? 차차 저작권 걸린 거 아니냐? 걸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안 걸리네. 존나 옛날 거. 이거고 맞죠? 차차가 먼저 사랑하고 딱 콘던트 들고 그 다음에 뚜뚜가 용기 그 마지막에 김미 딱 그 관제 다 뽀뽀하면서 희망 맞죠? 이거 맞죠? 기억합니다. 맞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 도로시 마법사다. 빙빙짱 개새끼?
하겠다. 어쨌든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빙빙짱,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세 명 모두 꼬리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지? 이야기는 내일 하자. 오늘은 쉬게 해주자. 차차. 뚜뚜뚜군 빙빙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있다고. 오늘은 이제 주무세요. 당신 그 전에 당신. 아, 노력한 포상을 줍시다. 감사합니다, 세라비 선생님. 그럼 1,000원을 우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원을 끄라고? 아니 씨발 번역 좆같이 돼있네. 이거 뭔 말이죠? 이걸 뭔 말이지? 해석 좀 해줘보세요. 편히 쉬라고?